용은 찬 연못에서 우는, 검은 밤에서 마음껏 노래한다. 성에서 낚시하고 바다에서 배로 건너 다닌다. 인과 업장은 정해졌으니 집념을 버려야 한다. 꿈에서야 자유로워진다. 인생을 뒤로하고 나비가 되어 하늘 천지 안에 말사 공평하다. 어둠으로 달려가면서 지옥에 가더라도 황천께 지키리라. 만천하가 하늘에 닿는 고의를 무시해 검과 소 하나 평생 지내리라. 사람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하늘은 도로, 도는 자연을 법도로 삼는다.
듣지 않니 형사 타타주가 큰 승리 잔치를 열었다는데 다들 거기로 가는 게요? 어, 그럼 운타주는 강우의 평판이 좋소? 우리 형님은 형제에게 심장까지 내줄 정도로 호방하다네. 자네 같은 무명 인사들도 좋은 술과 음식으로 접대해 줄게. 강호에 막 발을 들였으니 견식도 쌓을 겸 현사타로 가보는 게 좋겠다. 시신이 싸늘하게 식었군. 죽은 지 시간이 꽤 지난 모양이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이곳은 위험하니 서둘러 상처를 치료해야겠다. 누군가 금창약을 챙긴 걸로 기억하는데. 구조 요청을 하고 있어. 어서 가보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무기가 있네. 일단 호신용을 들고 가야겠다. 쓸데없이 참견하는군. 야! 흔들을 조심해! 감사합니다. 잘 보고 배워. 네가 질질 끌지 않았으면 우리가 입고를 당했겠어? 네네네. 난 난기훈이고 여긴 공명현이야. 구해줘서 고마워서요. 그 차림으론 불편할 텐데 이 옷을 선물로 줄게. 갈아입고 우리와 같이 싸워보자. 누가 현사타에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을까? 그 사람은 바로 인간만의 큰 놈이야. 현사타 중도철이야. 유혈한 인간은 생일을 축하한다는 핑계로 내가 생각했어. 조방의 황림타타주 김도철과 못 믿겠어? 자, 황림타로 가자. 기훈, 좀 천천히 가. 젊은 나이에 관계도 없는 사람도.
형님, 어서 정신 차리십시오. 닥쳐! 정체불명의 약을 위해 수백 명의 형제와 사람들을 희생시키다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여준 사람을 죽이거나 구할 수 있느냐? 다 헛소리다! 약육강식이야말로 강호의 법칙이지! 사람을 희생해서 얻는 장생이 무슨 쓸모란 말입니까? 형제들에겐 미안하지만 너한텐 아니다! 예수님의 밤을 나다니 너와 내 연애를 끊겠다! 내 검을 받아먹어라! 잘 왔구라! 하하하! 내 능력을 거쳐보아라! 내 손! 내 검을 받아먹어라! 성약을 타오! 발작했군! 기회다!